분석 잘 풀리게 도와주시나이다. 내 기주가 올해는 삼재가 들기는 들었어. 그래서 악세 어디서 들었는지 악삼재는 맞아. 악삼재가 맞지만은 내 기주가 사업도 벌렸고 시작이 되는 수고. 우리 기주님은 원래는 내 주먹만 믿고 내 직성 양어깨 믿고 여기까지 오신 내 기주 아니시냐. 근데 내 기주야, 그동안 우리 대감님이 날개가 부러진 것만 같고, 우리 기주가 그래도 20대, 30대는 진짜 잘 나갔다는 소리도 좀 나왔고, 어디 가면은 그냥 남자들이 그냥 줄을 그냥 줄줄줄줄줄 서가지고, 우리 기주 꽃무늬만 그냥 꽃이고 돈이고 모두 다 싸두고 들어왔는데, 꽃 피는 호시절을 생각하면은, 에휴, 그게 언제 때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내 기주야, 참 신기하지?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올해는 내 기주가 문소운이 없었는데, 문서를 어떻게 그거를 잡았는데, 공짜 아닌 공짜로 잡은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명예는 제 앞으로는 아니고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왔다 얘기야. 아. 응, 동업은 하긴 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좀 붙어야 되고 손님이 좀 붙어야 되는데 시작이 되고 이놈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너무 힘이 든게 많고 또 아직은 잠깐 어떤 날은 좀 잠깐 반짝 손님이 들어. 근데 또 2, 3일은 조용할 때는 그냥 진짜 파리 새끼 개미 새끼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좀안 돌고 또 하루는 또 보면은 날이 충충 비가 오면은 앞뜰에서 처벅처벅 뒷뜰에서 투벅투벅 큰 손님도 한 번씩 들어온다. 양주를 팔아주는지 뭐를 팔라드는지 골든벨을 펴는지 매출이 진짜 크게 나올 때는 톤도도 나와. 신날 때는 나중에 신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될 때는 잘 되는데 우리 기주가 웃음꽃 피고 올수전에는 인간의 귀신의 바람은 좀 들었어도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복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기주님한테 올해는 사람이 좀 도와줘. 인간이 붙고 좀 도와주는데 그게 네. 음력 7월 달이래. 지금 음력 5월 달이다 5월달. 보니까 7월, 양력 8월. 지금 음력 7월 달인데 이번 달 5월 달, 6월 달에는 쥐띠들은 힘들어. 뭐가 힘드냐? 하는 것도 안 되고 밑돌 빼서 아래 밑돌 빼서 윗돌 맞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돌려막기 하기 바쁘고 뭐를 한다 그래도 덕이 없, 덕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안 해, 잘해줘도 좋은지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알고, 어? 열심히 뛴다고 노력은 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쥐띠들이 5, 6월 달에는 많이 힘들고 지쳐. 그러니까 이번 두 달만 힘들어도 나 죽었소 하고 나를 좀 낮추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한번 더 잘해야 되고. 왜냐면은 입소문 나고 나좀 시작했어 도와줘, 어? 얼굴에 철판은 진작에 깔았지만 더 깔아. 뭐 자존심은 더 내려놓으라 얘기야. 많이 내려놨어요, 선생님. 나 많이 깔았어요. 어, 아유, 내가 돈이 조자룡이고 나중에 돈만 많이 벌면 친구들, 번님들 더 생기고, 우리 기주가 그래도 올해는 정신을 차렸는지, 자다가 깨쳤느냐, 졸다가 깨쳤느냐, 그러신다, 대감님이. 안 그랬으면 우울증도 와야 되고, 사는 게 재미없어가지고, 아유, 맞아요. 목을 맺까, 그냥 물에 빠져 죽을까. 저좀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약을 선생님. 먹고 죽을까, 내 기주야, 그냥 차에 들려가는 차에, 기차에 뛰어들어 볼까. 아주 별의별 생각에 그냥 이상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그냥 숨을 쉬어도 쉰거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거 같지 않고 그래도 기특해. 살아온 게 기특하고 여태까지 버틴 게 기특하고 그러니까 도와줄라 그러지. 양씨가족에서 조상에서도 도와주고 이 신을 쪽에서도 우리 기주 도와주고 지금 사업대감님이 문을 열라고 도와줄라 그러고 진짜 지금 누가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번 빵빵빵 우리 기주 최고 잘할 수 있어 해. 심실어 줘야 되는데 그대서 온 거야. 그런데 우리 정시대주 아니시냐? 사업은 괜찮아지고 조금씩 열려 우리 기주야. 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는 70, 하시는 영업 7080은 조금씩 손님이 되고 입소문 날고 우리 기주가 손님 와가지고 어저 친구 재밌고 저 친구 팔아주고 싶네 소리가 나서 본인 얼굴 보고는 손님이 는다 이 얘기야. 그리고 조금만 참고 있으면 우리 기주가 거기서 좀돈좀 모으고 나면 내 가게 해라. 남 밑에 있을 팔자 절대 아니다. 어? 지금은 진짜 돈이 목구멍이 없어서 포도청이고 먹고 살 돈이 친구 아닌 친구랑 없으니까 동업을 하려는 거예요. 친구 아닌 맞아요. 친구는 벗 아닌 벗과 장사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업적으로 손을 잡고 그 친구도 바쁘고 본인도 없고 서로 그냥 윙윙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 가져가는 거 치면 서로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야. 내가 좀더 팔아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와야지 내가 좀 갑, 아닌 갑이 되는 거 같고 직성 싸움 좀 있어. 그래서 그래. 그 친구랑도 그런 티격 아닌 티격도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랬고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만 벌고 나면은 2년 정도만 고생해. 1년은 너무 거짓말이야. 2년 정도만 정말 한 곳에서 2년에서만 술 장사 2년 하면은 거기서 돈 벌어. 그리고 평생 천년 만년 버지는 못해. 한터에서는 그렇죠. 도깨비야 그게. 그렇기 제가요? 때문에 거기 있는 터가 그래. 지금 도봉구에 있는 그 터가. 그러니까 거기서 2년 정도만 있고 조금만 있으면은 좀 돈도 좀 모이고 나면은 내가 할수 있는 자리가 들어와.
나가는 삼재 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서 잡고 그때 가서 뭐 술 장사를 해도 되는 거고 또 밥 장사를 해도 되는 거고 내 기준은 사주 팔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만 그러면은 본인은 다 해. 못할 게 없는 여자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선생님? 여태까지는 인생이 고달픔이 많아야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남자의 덕도 없고 응? 있으면은 뭐에 있는 놈 착한 놈 그리고 본인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자 본인 성격이 너 돈 못 벌어 벌지 마 내가 벌을게 본인 그런 여자야 어 멋있는 여자지 남자들 입장에서 야 정말 멋있는 여자지 그러고 살았어 어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 어쩌 없는데요 탕이 다 썼으니까 없지고 누가 썼어 본인이 썼지 우리 양식 기준님이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고 우리 기준님이 웃어야지 복이 오는데 그동안은 웃을 일이 없고 없었어요. 웃어야지 네. 웃어야지 복이 오는데 웃을 일이 없잖아. 네. 어 눈만 뜨면 일 나가야 되고 네. 오늘은 또 누구를 불러서 술을 팔아야 되고 누구를 불러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단체 문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 또 만나줘야 되고 애인 노릇도 해줘야 되고 친구 노릇도 해줘야 되고 비즈니스 파트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옛날에 또 아는 사업이 있으면 또 조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바빠. 아니, 이제 바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지는 시작한 지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조리를 했었어요. 저기 요양병원 조리사였었어요. 아휴, 힘든 것도 많이 했네. 정말 많이 했어요. 저 눈물 바다까지 쳤었어요. 만신에 비교해요.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예. 우여곡절도 많아야 되고 가시밭길 넝쿨길 산 넘어 산.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기다리고 있고 예.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을 또 기다리고 넘어야 있으니까. 돼요, 지금 이제? 지금도 넘어야 되지 따지고 보면 근데 옛날같이 힘들진 않지. 그렇게까지. 응? 황폐하고 피말르고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어? 그때는 뭐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데 말해 뭐해 뒤에 휴지 있어요 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기준님이 자존심이 세 또 거기다가 자존심이 위에 아집이야 고집이야 아집이라 그래 우리는 근데 우리 기준님이 그만큼 아집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어? 그러니 가슴에 천불 화병 우울증 어? 그래서 친구분님을 만나긴 만났어 궁합은 좋아. 나쁜 궁합은 아니야. 애인으로서도 좋고 친구로서도 좋고. 어, 네. 그러니까 1년이란 세월도 만났고 네. 어? 한 번 만나면 오래 만나. 근데 이제 서로는 참 합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집은 궁합으로 보면은 상이에요. 상. 저랑요? 근데 남자가 올해는 50살. 운세로 봐도 올해는 둘이 나쁜 건 없어. 근데 기준님이 이제 삼재가 있으면 이별 삼재라는 게 있어요. 왜? 남 사람이니까 남자 손님 여자 손님이 다 오지만은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하는데 우리 정시대주 성격이 약간 과부장적이야 옛날 사람 같은 양반 같은 그러니 내 여자가 현모양처처럼 집에서 살림만 있으면 바라는데 그럼 그렇죠. 자기가 돈을 한 500천을 주든가 그렇죠 어 그러진 않잖아 그것도 아니고 500천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안 친다며 그래서 저의 일에 타치를 안 해요 어 못하지 하는 순간 이별이야 못하죠 어 타치하는 순간 네가 나 먹고 살릴 거 아니면 착해서 제가 좀 봐주는 건데요 참 근데 둘이 공통점이 많아 아 그래요 어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참 그래서 이 집은 자석이야 한마디로 천생연분의 궁합 100점이면 99%의 궁합이에요. 그래서 아, 궁합으로만 좋아. 보면요? 네, 겉궁합, 속궁합, 속궁합도 잘 맞아요. 이 남자하고는. 거기다 합이 들어서 이별을 한다거나 서로 헤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 어? 근데 사업은 잘 되겠어요? 너 이 남자? 예. 이 남자는 뭔 일이었는데? 유리공장이에요. 공장? 자기, 예. 동업하는. 올해 시은 삼재도 끝났겠다. 끝났어요. 사업은, 근데 올해가 좀 힘들어. 내년부터 잘 돼요, 이 사람은. 올해는 소띠가 남자가 좀 사람 동업자가 있으면 배신을 한번 하고 뒤통수 맞는 수고 지금 이 사람이 올해는 돈 관리를 잘하라는 운세예요. 운사람 남자친구 운세를 보면은 사람 때문에 돈으로 배신당하거나 그리고 동업하면 우리 동업자가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남자친구도 내년에 자기 앞으로 사업 운이 들어왔어요. 관운이. 그래서 이 사람도 출세, 명예, 재수. 근데 돈은 이제 벌기 시작해요. 돈은 들어와요. 돈 만져요. 그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차려도 돼. 돈 많이 벌어. 그러면 그때 돈 많이 벌면은 그때 솔직히 남자 더 있어. 남자복도 있어. 더 있어요? 어, 그럼 남자친구가 한 달에 뭐 공장에서 뭐 억씩 벌면은 본인 그러면은 본인 가게를 차리든 본인. 저 여태까지 남자복 있는 놈을 못 만나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50대가 됐잖아요. 지금. 네, 지금 50. 쉬운. 네, 그리고 이제 신나나요. 본인도 그리고
말하면 길지만은 빌고 살아야 되는 팔자고 네. 본인도 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당 다녀야 돼요. 네, 저 다니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촛불 키면서 잘 빌고 대감이 한 번씩 대감도 우춘하고 있어요. 네. 덤덕궁도 좀 하고 네. 나하고 맞는 신령님하고 잘해서 빌고 하면은 네. 그래야지 먹고 살고 또 네. 또 올해는 돈 있는 사람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들어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 있으면 안 들어와요? 네, 그게 신기하죠. 이게 신이 다 주질 않아요. 네. 남자가 있으면은 꼭 돈, 큰 돈, 우리들이 말하는 큰 돈, 우리 밤하루기 언니들이 쓰게 되면 스폰이 생겨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애인이 있으면 스폰이 안 생겨요. 그것도 그집 귀신들이 있어. 막는 귀신들이 거죠? 막는 것도 있고, 딱한 개, 나오는 게 돈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규주님도 올해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귀인복, 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고 욕심도 많기 때문에 먹고 살고 나한테 도움 준 사람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돈 언제든지 잘라버려요. 네, 이제는. 근데 얘 때문에 그게 좀 막혀 있다 이 얘기야.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 남자도 아직은 버릴 때도 아니고 헤어질 때도 아니고 이 남자도 운유로 남자 복이 없다 그랬지만은 남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본인은 쥐띠잖아. 천일귀인, 천복성, 천일식성, 천기성이라 그래서 귀인복 있어요. 그래서 중년에 큰 돈으로 누가 나한테 주거나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가게,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했지만은 있어 생겨요. 그게 온다고 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본인은 삼재 때니까. 그리고 뭐잘 위하시고 다니신 데 있다 그랬잖아. 굿도 하시고 하니까 도와 신령에서 도와주고 조상에서 도와주는 복이 있어. 그럼 그때 그복잘 해가지고 잘더 크게 하고 더잘 빌고 하면은 우리 기준이 벌고 나서가 중요한 거야. 옛날에도 있었잖아. 그런 돈도 벌 만져봤고 살아봤고 근데 못 지켰잖아. 그 돈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썼잖아. 그리고 친구 번님 좋고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아서 다 만나보고 다 해봤잖아. 그리고 또 다시 남자를 만나면 그 돈은 다 그놈들한테 다 들어갔잖아. 맞아요. 말이 뭐해. 그런 것처럼 우리 기준님이 이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길잡이가 옆에서 너 그때 샀으면 집이라도 하나 사든 가게라도 하나 뭐 잡든 어디다 뭘 묶어놨었으면 그게 내게 됐었고, 아무리 본인이 미친 짓을 했어도 그게 지켰으므로도 다시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준님이 이제부터라도 다 운이 사람은 못 있고. 믿겠어요, 남자를 연기.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은 본인을 못 믿죠. 그러니까요. 무섭지, 더. 근데 그것도 다 인연이,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려면 돈 나가랄 때야. 그 남자가 됐든 누가 제가 됐든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그게 본인한테 도움을 받고 서로 힘든 세계 도와주게 되고, 그게 전생에 지은 빚을 갚는 건데, 뭐 말해 뭐해. 근데 올해도 그런 운이 있어요.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운전하고 다니시면 차 조심하시고, 삼재기 때문에. 삼재 때는 별의별이 다 생겨. 그래서 항상 차, 건강, 또 이제 관제가 껴 있어요, 항상. 3년 동안. 그래서 관제. 관제, 관제수, 경찰서나 법원이나 병원. 그래서 내 몸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하나하나게 넘어가시고, 그럼 제 이제 그게. 3재로 인해서 뭐 저희 아이들이 나쁘지거나 그러진 몇 살, 않죠? 몇 살이에요, 애들이? 아이들 28, 29, 94년, 95년. 큰애 남자, 여자. 둘다 나들이에요. 아들. 애들이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개띠는 큰애는 올해 좋아요.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돼지 때문에 삼재가 있는지, 엄마만 삼재는 거니까 애들이 크게 나쁜 건 근데 작은 아들이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없어요. 면접까지 다 봤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카이스트 되죠. 대학원에. 올해 시험이 좀 약하긴 한데 애기가 그래도 거기까지 간 것만을 기특하네. 연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은 시험은 서류는 합격했어요. 면접도 봤고 근데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한 대학원 공부를 석사 과정 한 2년 정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다시 직장 1년 다니다가 다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대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도 걔가 한다고 욕심이 많아. 엄청 많아요. 해야 돼. 좋은 소식은 있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걔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래도 애가 천재네. 우리가 엄마가 말년에 아들 자식 복도 있어. 그 말씀은 다 하세요, 선생님. 그게 자식 복이에요. 말년복은 자식 복이, 그게 자식 복이에요. 애가 천재고 수재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그 대신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엄며느리, 복며느리. 왜? 본인이 쇠빠지 그 아들 둘 때문에 힘들게 키워놨는데, 며느리 자리, 나하고 합이 잘 맞고, 나를 위해주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본인이. 안 그러면 말년에 새끼 뺏기는 기분 들고, 본인 또 말년에 아니, 저 그래. 뺏겨도 상관없는데, 그냥 지금 저 말이 뺏기는 상관이 없지. 내가 우리 아들을 카이스트까지 가서 얘를 천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보상심리야. 엄마, 한국 부모들만의 갖고 있는 그런 게좀 있어. 애착, 소유물.
예, 내려놔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이 뭐 귀신이 다른 신이 그래서 우리가 신이야.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잘한 건 신. 그거밖에 없죠, 선생님. 아이, 그게 엄마가 최고로 잘했고 남들은 없는 로또야. 아들 둘이 로또야, 엄마한테는. 그니까 글쎄요, 그 복을 그냥 다 그래도 받았나 봐요. 그것 때문에도 버티고 살고 예. 지금도 밝은 모습 잃었었어 좀 많이.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힘들고 얼굴에 저 힘들어라고 써 있어. 예,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짜증, 화, 불, 뭐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게 예. 컨트롤이 약 먹어서 될 거였으면 약 먹고 말지. 그거는 스스로가 제가 힐링해야 스스로 되고 이겨냈어요. 그거를 풀어내야 하는 거고 힘든 일또 예. 그술 장사한다는 자체가 귀신들이 들끓는 일이고 그 귀신이 돈 벌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잘 지금처럼 막 열심히 잘 빌고 위하시고 하시면 큰돈 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럼 이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좀 애들 어린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치. 예, 네, 저는 애들은 아니, 없든가 서로 편해야지. 예, 네, 저희 애들은 다 이미 다 그치. 컸고 성인이고 맞아. 결혼할 나이인데 그래서 그냥 놀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아직은 헤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별수를 친다면 원래 5월달, 6월달이거든요. 예. 지금 5월달이잖아요. 음력. 네. 쥐띠, 소띠가 음력 5, 6월달이 좀 수가 안 좋아요. 구설수, 망신수, 또 이별수. 본인도 원래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이별 삼재. 그러니까 본인이 차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차는 거죠. 본인 말씀대로. 지금 뭔지 모르고 논가. 그냥 아무건 뭔지 모르고 그냥 차는 거죠. 그냥 얘, 이 사람 만나봤자 별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놀래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사람 또, 새 사람 또 들어와. 예, 사람을 못 믿겠어가지고. 아,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올해는 사람 믿지 말라는 운세예요. 올해는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배신하고 네, 안 믿어져요, 아무도. 이제는. 몇번 당하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두번 당하니까. 인연법, 운때, 예. 다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만나지 말아도 만날 사람. 근데 지금 이 둘은 뭐 헤어지고 싶다고 그래도 못 자르듯이 빨리 딱 잘리는 게 없는데, 5, 6월 달에는 이별성은 있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기존 이미 칼자루는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좀, 한 2년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술 장사를요? 해야지, 더 조금. 할거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네, 절실해요, 제가 지금. 다른, 뭐든지 절실해야지 이루어지는 예. 거고. 그리고 거기가 입소문 나고 조금만 네. 예. 네. 기준님이 손님이 늘어, 없어 보이진 않아. 없어요, 그리고, 안 와요. 예. 네. 항상 가게 터가 뭐 거기서 공수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초하루 보름달 막걸리. 어찌됐든 내각이니까 현관이나 입구 쪽으로 해서 좀 손님 좀 많이 하길 도와주세요 하고 터에다가 막걸리 같은 거잘 올려주시고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